케이스 익스프레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케이스 문장하고 같습니다. 케이스 스위치 문장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형식이에요. 케이스 다음에 익스프레션 of pattern result pattern result 요거는 우리 이전에 봤던 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예제가 하나 있나요? 여기 있죠. 이거 보면은 A입니다. 헤드 다음에 싱글 코드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이 경우 그 외에는 이렇게 하라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여기 있어 마찬가지 항상 주의해야 될 점이 equal sign입니다. 여기서 이제 펑션을 지금 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정의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되고 이 경우에는 요렇게 하고 그다음에 parameter가 요 경우에는 요렇게 하란 말입니다. 그죠? 이걸 return하란 말이에요. 이걸 여기다 담아란 말이 아니에요. 그죠? equal 기호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두 가지 케이스로 쓰여요. 첫 번째는 뒤에 있는 것을 앞에다 담아라는 것 있죠. 이걸 allocation 혹은 assignment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당 assignment죠. 그죠?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펑션의 파라미터 형식으로 좀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펑션 형식이면은 그럴 때는 이걸 받아서 이걸 리턴해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는 거죠. 이걸 받는 것이 상당히 재밌는 겁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equal 기호를 한번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head, 그 다음에 싱글 커트에다가 이렇게 1, 2, 3 해서 던져주게 되면 요 1, 2, 3이 헤드에게 넘어갈 때는 요 형태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죠? 그럼 X는 1이 되고 나머지는 이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anonymous 이름이 없는 걸로 들어가 버리게 돼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안 쓸 거거든요. 이거는. 그죠? 버려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게끔 underscore 혹은 row 대시로 표시를 하고 나머지 이 X 1만 리턴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리턴되는 값이 1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경우에는 function expression으로서의 equal 기호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또 할당의 경우도 있어요. 하여튼 어쨌거나 이 문장은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케이스에서 케이스 XS 그죠? XS를 받습니다. 받은 다음에 이 경우에는 케이스 이 경우입니다. 이 케이스가 XS가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그 외에는 이렇게 해라 말입니다. 그럼 XS가 여기 들어오게 되죠. 들어와서 제일 앞에 부분만 남겨서 이렇게 보내주고 나머지는 버리게 되는 거죠. 요거랑 요거랑 같은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상당히 재미있고 깔끔하죠. 그죠? 형태가. 밑에 또 예제 가를 좀 더 볼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스트링 A를 타입으로 하는 A를 엘리먼트로 하는 리스트를 받아서 스트링을 리턴하는 거예요. 그래서 this is a list, this list is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 합치는 거예요. 합쳤습니다. 어떻게 합쳤느냐니까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하나만 들어있는 경우 그죠? 엘리먼트가 하나인 경우 여기에 매칭이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이렇게 연결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리턴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describe list 해서 한번 가동을 해보시면은 구동을 해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describe list 붙이고 그 다음에 1, 2, 3 이렇게 이것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걸린 거죠. 세 번째. 그렇죠? 만약에 순서가 이게 여기 앞에 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걸 다 적기는 좀 그렇고 얘랑 위치가 바뀌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무조건 하고 얘가 참이 되는 경우는 모든 경우에 다 참이 돼요. 그렇죠? 얘는 XS라고 해서 이거는 뭐예요? 무엇이든 들어갈 수 있는 형태가 됐죠. XS가 아니라 여기다 뭐 A를 적든가 B를 적든가 뭘 적든 상관이 없습니다. 뭘 적든 간에 그것은 그냥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하나의 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variable이 되는 거예요. variable이 되고 얘는 타입이 이렇게 지정된 거예요. 리스트. 뭔가 하나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 얘는 엘리먼트가 없는 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XS는 어떤 것이든 포함됩니다. 얘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고 얘도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어떤 경우든 이것이 이 내용이 이제 던져줄 수밖에 없죠. 그죠? 다시 한번 볼까요?
밑에 있는 것이 이것이 이것이 그 같은 내용입니다. 요걸 가져와서 그대로 한번 써볼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위에 있는 이 내용을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The list is 다음에 what access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what access는 이거 뭐예요? 이거는 function이잖아요. function what이라고 하는 function에 access를 parameter로 준 겁니다. 이 what이라고 하는 function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만든 거예요. 그래서 function을 그냥 그대로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래서 where what 다음에 parameter 이 경우에는 이렇게, 요 경우에는 이렇게, 요 경우에는 이렇게 하란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대로 복사해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니까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을 위로 좀 올리고 싶은데 이게 키보드가 이게 뭐 VS 코드만큼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우고 다음에 여기서 잠깐 끊어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서 정말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수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됐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여기가 아니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내용이 우리 교재에서 봤던 그 내용입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이 내용이에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이죠. 이걸로 지금 옮겨왔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던 거예요. 가져온 게 이겁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 일단 먼저 타입 지정하고 있고 다음에 function implementation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hat access, what이라고 하는 function에다가 access argument, parameter를 던져준 거예요. 그래서 where이 해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이 경우는 이렇게 하고 이 경우는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위에는 이 첫 문장과 여기 있는 문장을 서로 순서를 위치로 바꿔주면 어떻게 될까요?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바뀐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보다시피 error가 뜹니다. 뭐라고 하니까 overlapping patterns 되어 있단 말이에요. 패턴 매칭이 리던던트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패턴 있잖아요. 요 액세스 패턴. 이 패턴 속에 이미 요 패턴과 요 패턴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든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형태의 리스트는 상관이 없이 여기 다 들어갈 수가 있죠. 그죠? What XSS. 그죠? 그 XS 자체가 그냥 XS잖아요. 뭐든 간에. 이게 정의되어 있는 XS가 그대로 여기 XS로 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든지 다 되니까 밑에 있는 두 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warning에서 redundant가 뜨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고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죠. 이게 원래 있는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이 부분부터 테스트해보고, 그죠? 이게 테스트해서 true, 이게 true가 되면 이게 실행되고, 다음에 이게 false인 경우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겁니다. 이걸 해서 이게 true가 되면 또 이게 실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실패했다. 그러면은 아무거나 요 XS는 요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true예요. 뭐가 들어오든 간에 따라서 이게 실행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모든 케이스에 다 적용되는 그러한 형식이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순서도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위에 두 개는 순서가 바뀌어도 동작은 하겠군요. 그죠? 이거 두 개는 첫 번째와 이 녀석은 두 개 순서 바뀌어도 됩니다.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